형. 어. 어이구. 야, 내 마음은 어떻게 알았냐? 어? 아, 좋다. 응? 야, 너 운동 좀 해. 매일 서류만 보지 말고. 나도 나름 해. 뭐, 공 치는 거? 그것도 너한테 일이잖아. 오늘도 공 치러 갔다 온 거야? 수성재 갔다 왔어. 어떻게? 로펌 식구들 초대받아서. 망설였는데 내가 못 갈 이유 없잖아. 그래, 못 갈 이유 없지. 할머니한테 있는 사진하고 많이 다르더라. 그래, 세월이 세월인데. 나도 할머니 모시러 몇 번 가본 적 있어. 아, 근데 그 집에선 너에 대해서 전혀 몰라? 응. 형은 후회 안 해? 그때 수성재 포기각서 넘겨줬으면 선수 생활 계속 할 수도 있었잖아. 그럼 국가대표도 되고 메달리스트도 되고. 야,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는 쉽냐? 쉬운 사람도 있잖아. 박민호 은퇴하고 지아버지 회사 들어갔던데. 관심 없다. 끝까지 하지도 않을 걸 그 난리를 치고. 형 물 먹이고 가족한테 상처 주고. 나는 후회 같은 거 안 해.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할 거야. 형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비울 수 있어? 아니, 안 그러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. 그리고 내가 괴로워하면 더 괴로워할 분들 계시고. 솔직히 다 비워낸 건 아니고 언제 팍 터질지 모르지. 터지는 것도 나쁘지 않지. 야, 너 만나는 여자 없냐? 아, 왜 얘기가 걸로 튀어. 그런 형은 있어? 어, 나야 있지. 내가 안 만들어서 그렇지. 아, 나야 넘치지. 내가 안 만들어서 그렇지. 참네. 야, 우리 너무 모자란 거 아니냐? 그런 듯.